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96회차 선혜지입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건 역시 비운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니 사실 깨달아 알고 보면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것이 공안 우리네 마음이라네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절에는 왜 가는데 제2장 여기에 우단바라 피었네 김숙자 진여진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며를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 불사를 했던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인 옥야는 누가 보아도 출중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잘못 심술과 교만심이 넘쳐 시부모와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하인들을 마치 짐승 다루듯 하여 이를 참다 못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가 어떻게든 며느리 옥야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평상에 올라앉아 옥야를 불렀지요. 그러자 집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았고 옥야 역시 평소에는 부처님을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날따라 숭고하고 위엄력 있는 부처님의 부름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어요. 마침 옥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로움을 느꼈던 터라 자비롭게 자기를 불러주시는 부처님께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며 예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옥야야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데 세 가지 악한 길과 다섯 가지의 착한 길이 있나니 세 가지 악한 길이란 첫째 해가 저물기도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든다거나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남편이 나무라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이고 둘째 맛있는 음식은 남보다 먼저 먹고 시부모나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대접하고 요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 가정은 다스리지 않고 유흥 잡기에 빠져 탐하고 남의 허물을 들어 비방하고 말을 삼가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고 남과 다투기를 즐기고 친척들의 눈밖에 나서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니라. 또한 다섯 가지의 착한 길이란 첫째,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되 여자의 범절을 갖추어 단정하고 공손해야 하고 또한 좋은 음식을 시부모와 남편에게 먼저 받드는 것이고 둘째, 시부모나 남편에게 꾸중을 들어도 잘 참을 줄 알고 그에 대하여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고 셋째,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지키고 자신의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뉘우칠지언정 삿된 마음으로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쓰고 넷째, 항상 시부모와 남편의 건강을 빌고 남편이 먼 길을 나가면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 남편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그 착함을 생각하되 집안 친척들과 화목을 도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다섯 가지는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옥야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혔어요. 그동안 구박을 받고 저주스럽게만 생각을 했던 종들도 옥야의 눈물을 보고는 불쌍히 생각을 했고 시부모와 남편도 그를 측은히 여겨 진실로 사랑하게 되니 옥야는 3년 뒤 아들을 낳았고 또다시 3년 뒤 아들을 낳아 집안은 온통 극락의 물결이 되었지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사선삼통의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비롯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열반의 지혜에 대하여 감개가 무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절에 다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불법을 알고 나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변의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불법의 이치를 모르고 아직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안타까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야 할지. 스님, 옥야의 구두를 공부하면서 한 가문의 며느리로 시모님을 뵈면서 너무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면 끝내 재앙이 소멸되고 자손에게 그 덕이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일을 보면서 속단해서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며 상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가르침도 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귀한 법문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스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김숙자 진여진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며를 살펴보았는데요. 원효 스님께서는 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니 세상 만사 모두가 마음의 장난일세라고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SIB 불교 교육 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의 방송입니다. 스바우 천일기도 입지하시어 자성을 찾으시고요. CMS 자동이체와 ARS 060-700-2037 후원하시어 진리의 법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절엔 왜 가는데 96회차 선해지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